안녕하세요. 느끼며 말하자, Fit and Speak의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레슨 20, The Job List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레슨 19, Home Alone에서는요. 케빈의 네 가족이 휴가를 떠나면서 케빈을 데려가지 않아서 케빈이 혼자 집에 남게 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20과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열심히 지난주 내용을 잘 복습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레슨 19, Home Alone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Kevin's family went on a vacation. 케빈의 가족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모두들 늦게 뭐 한 거예요? 그렇죠. They woke up late in the morning. 그들은 늦게 일어났다고 했죠. 자, 우리 그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y woke up late in the morning.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행을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늦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서두르라고 했죠. 자,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Mom told them to hurry up. 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라고. Mom told them to hurry up. 자, 아빠는 뭐 하셨냐면 커다란 수트케이스를 운반했죠. 그리고 엄마는 딸들을 돌봤어요. 자, 그래서 개를 또 키웠는데요. 개는 비행기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어디에 내려놨나요? 그렇죠. They dropped the dog off at Anton's. They dropped the dog off at Anton's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개를 앤 아줌마 집에 내려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They dropped the dog off. At Anton's. 좋아요. 그래서 개도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나요? 그렇죠. They set off for the airport. They set off for the airport. 그들은 공항을 향해서 출발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y set off for the airport. 잘 읽으셨어요. 공항에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공항 같은 곳에 갈 때요. 공항 자기 차가 운전해서 안 가죠. 그래서 누가 그들을 공항까지 태워줬나요? 그렇죠. Aunt Anne gave them a ride. Anne 아줌마가 그들을 태워줬습니다. 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unt Anne gave them a ride. 좋아요. 잘 읽으셨어요. 그래서 태워다 준 김에요. 게이트에서 앤 아줌마가 그들을 뭐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She saw them off at the gate. She saw them off at the gate. 그녀는 그들을 배웅해줬어요. 게이트에서 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he saw them off at the gate. 잘 읽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에 탔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타니까요, 비행기가 정시에 뭐 했나요?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on time. The plane took off on time 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정시에 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plane took off on time. 잘 읽으셨어요. 자, 그래서 늦을 줄 알고 서둘러서 헐레벌떡 왔는데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어 하면서 그들은 자리에서 휴식을 취했죠. 영어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They relaxed in their seats. They relaxed in their seats. 그들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y relaxed in their seats. They relaxed in their seats. 그렇죠. 근데 그들의 자리에서요.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나요? 그렇죠. They forgot to bring Kevin.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케빈을. 그렇죠. 데려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y forgot to bring Kevin. 좋아요. 잘 읽으셨어요.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요. 레슨 20, The Job List. 같이 공부할 준비가 다 되셨나요? 그러면 20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배울 20과는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The jobless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실업자를 jobless라고 하죠. 자, job이라는 단어예요. 명사죠. 명사 뒤에요. 이렇게 less가 붙으면 without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직장이 job이죠. without은 없는 이란 뜻이 돼서 jobless가 실업자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실업자가 되는지 같이 그림을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전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Eddie is in trouble. The 전체 애니메이션을 쭉 살펴봤는데요. 에디가 회사에서 나오게 돼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그림들이 쭉 보였어요. 마지막 그림에 보니까 에디가 무언가 포기한 것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도 보였네요. 자, 그러면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에디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해고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fire. fir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ay off. lay off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그렇죠. dismiss. dismiss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해고하다 라는 세 단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야죠. fire. fire. lay off. lay off. Dismiss. Dismiss.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요. 에디가 굉장히 좌절한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죠. 저 회사에서요. 개인 물품을 담아서 가져온 박스를 망연자실해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좌절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Frustrate. frustrate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회사를 갔더니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거야, 나를. 그러면 굉장히 좌절해서 집에 오겠죠? 자, 그러면 좌절하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frustrate. frustrate. 좋아요. 세 번째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어딘가에 접속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화면에 보니까 connected라고 접속하는 하는 표시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인터넷 접속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online. online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메신저 같은데 로그인을 하면 내 상태가 뭘로 뜨나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뜨고요. 내가 로그 오프를 하면 오프라인으로 뜨죠. 그래서 온라인이란 말은 어디에 지금 라인에 연결돼 있다, 접속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 접속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 온라인. 좋아요. 그러면 네 번째 그림을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인터넷 페이지를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우리가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그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타고 이 정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마치, 그렇죠, 서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웹 서핑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웹을 서프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웹을 서프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surf the web. Surf the web.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웹을 서프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urf the web. Surf the web. 좋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다섯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지 job이라고 타자를 치고 있네요. 타자를 쳐서 넣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Type in. Type in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할 때 검색하는 창 있죠. 거기다가 타입해서 넣잖아요. 그래서 안에 타입하다라는 의미로 Type i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안에 타입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ype in. Type in. 좋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같이 볼게요. 저 우리가 직장을 검색할 때요. 예를 들어서 job이라고 치고요. 엔터를 탁 치면 굉장히 많은 링크들이 뜨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요. 컴퓨터 한 페이지에 못 보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면서 읽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Scroll down. Scroll down. 그래서 마우스에 달려서요. 이렇게 중간에서 컴퓨터상의 페이지를 내리는 것을 scroll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려 읽으니까 down. 올려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죠? Scroll up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그림을 보니까 화면이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스크롤을 내려서 읽고 있으니까 스크롤 내리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croll down. Scroll down. 좋아요. 그러면 일곱 번째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다가요. 마음에 드는 링크 하나를 발견했나 봐요. 지금 그 링크를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클릭. 클릭. 클릭하죠. 자, 그러면 우리 클릭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클릭. 클릭. 자, 그런데요. 링크를 클릭하고 있죠. 우리 컴퓨터에서 링크를 클릭할 때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링크 하나를 클릭하니까 a link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링크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link. a link. 좋아요. 잘하셨어요. 앞에 살펴본 일곱 개 그림에서는 에디가 회사에서 해고되어 와서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그림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